네, 안녕하세요. 잘 됐고요. 리얼들입니다. 네. 오늘의 대륜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대륜전 뉴스는, 심야 택시난 완화 및, 완화 대책 및 후속 조치, 택시 부재 해제 등 8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으로 인해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과감한 택시 규제 개혁,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고,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행정규칙 개정안에 대해 10월 31일부터 11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게 택시 부재 해제, 대형 승합 고급 택시 전환 요건 폐지하고요. 친환경 고급 택시 기준을 완화하고 법인 택시 차고지 및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 허용, 법인 택시 차고지 외 근무 교대 허용, 택시 차량 기준 완화, 택시 차량 충당 연한 완화, 가맹 택시의 택시 표시 등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택시 부재 해제는 이미 택시 부재 전면 해제했다. 즉 춘천시는 벌써 해제했고요. 심야 시간 택시 운행 약 30%가 증가했답니다. 택시 부재 해제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서울시도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은 부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고요. 이제 11월 22일 날부터 택시 부재가 해제된답니다. 11월 22일 날. 또한 그 지자체에서 부재를 운영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택시 수급 상황과 국민 택시업계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서 부재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2년마다 부재 운영 연장 여부에 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택시 부재가 11월 20일부터 해제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형 승합 고급 택시 전환 요건을 폐지한답니다. 폐지하고 친환경 고급 택시 기준을 완화하고 현 택시 시장은 중형 택시가 절대 다수이고 대형 승합 고급 택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대형 승합 고급 택시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서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이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형 택시에서 대형 승합으로 고급 택시 전환 시 무사고 운영 추가 필요한데 이거를 적용 법인 택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것이고요. 친환경 택시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고급 택시 등 기준이 과도하게 높아 대부분 중형 택시로 운영하고 있죠. 네, 앞으로는 개인 택시의 중형에서 대형 승합 고급 택시 전환 요건을 무사고 운영을 폐지한답니다. 하고 신고제, 지자체에 대한 신고하는 것을 통해서 대형 승합 고급 택시 전환이 가능하도록 고급 택시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 기준을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하향하여 친환경 택시 보급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법인 택시 차고지 외 밤샘 주차 허용, 차고지 외 근무 교대도 허용한답니다. 따라서 법인 택시 기사가 동일한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기사의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 주차를 허용하여 심야 택시 운행 효율을 높이고 근무 교대 전에 실시하는 택시기사 음주 확인을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택시기사의 출퇴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택시 차량 기준을 완화한답니다. 택시 차량 기준 완화, 택시 차량 충당 연한 완화, 차량 제도는 택시 사용 연한에 따라 일률적으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등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택시 차량 충당 연한 제도 도입 당시에 비해 자동차의 내구성 및 품질 향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택시 차량 제도는 기존의 사용연도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운행을 허용하는 등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하여 차량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한다. 그 차량 충당 연한은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한다. 즉 신차급 차량에 대해서는 택시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 택시, 가맹택시의 택시 표시 등 설치 의무를 제외한다.
택시 표시등은 이제 배회 영업을 전제로 마련된 것인데, 이게 택시 위에 이렇게 있는 등,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예, 이거를 완화한다. 이것이 불필요하다. 현재는 대형 승합, 고급 택시에만 적용 중인 택시 표시등 설치 의무 예외 규정을 플랫폼 가맹 택시까지 확대한다. 카카오 택시, 유티 택시 등이 확대 적용해서 중형 택시 서비스의 차별화 고급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1월부터는 심야, 이번 달부터죠. 이번 달부터는 심야 탄력 호출료, 개인 택시 심야 운행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재 해제 등 가시적인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하면서 하위법령 개정안도 사질없이 신속하게 추진해서 택시 공급을 가로막고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심야 택시나 완화 대책이 나왔는데요. 그에 따른 세부적인 택시 부재 해제 등 그런 요인 등 8건에 대한 뉴스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